네, 김세훈이 간다. 네, 기생리자 김세훈이 간다. 네. 오늘 새롭게 개편한 네. 코너입니다. 네,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인데 모두 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라서 네. 되게 모두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 날 한 주를 마무리하는 날에 그쵸. 매일 뵙다가 네.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날 뵈니까 아, 뭔가 이제 제가 오히려 더 에너지를 받는 것 같고 네. 빨리 청취자분들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진짜 우리 항상 금요일만 다 김세훈 네. 기자를 만나봤는데 또 이렇게 편성 시간도 네. 길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좋으시죠? 저를 볼 수 있는 시간. 아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진짜 저도 네. 월요일마다 항상 좀 문화 다락방을 항상 월요일날 여는 게 뭐 기쁜 마음으로 네. 여는 거긴 하지만 뭔가 그 부담감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얘기할지 약간 그죠. 그런 게 이제 화수목금은 그래도 너무 좋은데 이 월요일은 또 자유 주제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주제 선정하는 네. 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네. 또 가장 피곤한 날이 또 월요일이라고 청취자분들이 네. 그랬는데 아, 김세훈 기자가 오면은 이제 저도 같이 업이 돼서 네.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김세훈이 간다. 할 일이 없을 때. 네. 어, 네. 근데 정말 김세훈 기자와 함께 네. 이 6월달, 6월 아. 2일에 이제 우리 문화다락방 소소한 자체 개편을 맞이해서요. 김세훈 기자와의 숙녀들의 고귀한 수다가 이제 김세훈 간다, 이런 네. 어, 기자가 간다라는 코너로 제 탄생이 됐는데요. 네. 어떤 코너로 이제 만나보게 될까요? 네, 원래 이제 강 아나운서랑 이렇게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제 서로 바쁘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 없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이제 또 카카오톡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네, 네 뭐 이제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제 알려드렸던 이제 문학의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추가 시간이 한 20분 정도 네, 더 그쵸. 늘어난 거잖아요. 네. 이제 그 20분은 이제 좀 더 신선하고 그리고 좀 월요일 아무래도 지치다 보니까 네. 좀 더 재밌고 네.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세포를 약간 자극시켜줄 만한 네. 좀 문화 소식이긴 하지만 좀 더 재밌는 그런 소식으로 20분을 채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더 힘이 나셨으면 좋겠고 힘이 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김세훈 기자가 월요일마다 여러분들을 찾으러 네.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네. 긴장 바짝 하시고 긴장까지 하고 주말 동안 풀어져 있던 긴장은 마짝 이렇게 네. 모아놓는 시간이 월요일이 네. 됐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어, 김세훈 기자 근데 숙녀들의 고귀한 네. 수다와 그럼 김세훈이 간다, 김세훈 기자가 간다라는 이 코너가 조금 차별화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일만 하느라 이제 뭐 제가 문학에 몸을 담은 지 아 얼마나 됐다라는 거를 네. 이제 별로 세지를 못했는데요. 네. 이제 정말 제가 본 공연이나 네.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아니면 뭐 연극은 정말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제가 보고 듣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배우들을 만나고 연출가분들 보고 네. 감독님을 만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간 것들이 더 많아서 네. 그렇게 가서 경험한 것들을 좀 주제에 그 재미있는 것들을 녹여서 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게 될 것 같다는 게 아무래도 기존하고의 좀 차이점이 아닐까 싶네요. 네. 아, 정말 이 월요일 날 김세훈 기자와 함께 만찬하면서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힐링이 되고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또 네. 문화다락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은요. 네, 이수영이 부릅니다. 얼마나 네, 이수영의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6월 2일 문화다락방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김세훈 기자가 간다. 김세훈이 간다. 오늘의 그 이번 주 핫토픽 소식을 전해줄 타임인데요. 네, 네. 어떤 소식이죠? 네. 오늘은 이제 이상하게 5월부터 되게
이상하게 벌써 5월부터 되게 더워지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상 고온 현상이 막 일어났었는데 이제 그것을 생각해서 불볕더위를 조금 한층 시원하게 만들어줄 공연 소식 두 가지를 네. 오늘 핫토픽 소식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연극 오싹한 연애입니다. 네. 그 배우 손예진 씨하고 이민기 씨가 주연을 그쵸? 했던 네. 영화 오싹한 연애가 이제 연극으로 이제 다시 무대에 올라서 관객을 만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영화 내용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 이제 평범한 마술사와 그리고 네. 귀신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한번 해본 적 없는 이제 여자가 이제 알콩달콩한 그런 이제 연애사, 로맨스에다가 네. 반전 공포를 넣어서 굉장히 신선한 소재다, 이렇게 화제몰이를 했던 작품이죠. 네. 그래서 이런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연극 무대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연극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극 속에서는 마술도 실제로 보실 수 있고, 뭐 카드, 별마술, 그리고 드라마가 이제 녹아있는, 네. 이제 한 장면의 마술쇼가 녹아있는 연극을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더웠던 만큼 오싹함도 함께 녹아있어서 이런 더운 여름날 연인이 함께 보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정말 벌써 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더워져 버린 네. 5월인데, 아, 5월이 이제 지났고 6월이죠. 네. 오싹한 이런 연극을 보면은 또 더위가 싹 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뮤지컬 싱잉 더 레인인데요. 아마 지금 날씨가 너무 벌써부터 더워져서 그죠. 6월에는 더 얼마나 덥겠냐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바탕 시원한 비를 보실 수 있는 뮤지컬이라서 더욱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작품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뮤지컬에는 다이나믹하고 화려한 탭댄스까지 더해져 있어서 네. 가슴 한 구석을 탁 트이게 만들어주실 거라고 네, 네. 기대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네. 맨 처음에 이제 캐스팅 부분에서도 굉장히 화려한 분들이 출연된다고 해서 예매율 네. 1위를 달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그 주인공 영화 배우인 돈 라구두 역을 역에는 네. 트렉스의 제이아하고 슈퍼주니어의 귀현 그리고 엑소의 백현이 트리플 네. 캐스팅돼서 아이돌들이 네, 네. 초반부터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배우 역에는 이제 소녀시대 써니 그리고 뮤지컬 배우 방진이 최수진 씨가 또 트리플 네. 캐스팅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뮤지컬에서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은 이제 비를 맞으면서 보여주는 퍼포먼스인데요. 네. 이제 남자 사랑에 빠진 남자가 이제 이 비를 맞으면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가장 이제 눈길을 끄는 장면이다 이런 네. 평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네. 정말 이 두 가지 이번 주 핫토픽 소식 네. 김소영 기자가 간다로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우리 또 김소영 기자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이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어서 함께 들을 곡 신청곡입니다. 이문세의 슬픔도 지나고 나면. 네, 이문세의 슬픔도 지나고 나면 듣고 왔습니다. 오늘 문화다락방 개편을 하면서 또 신청곡들도 쇄도하고 있는데요. 문화다락방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월요일은 김소연 기자가 김소연이 간다라는 주제와 함께 만나보실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좋으시죠? 네, 그러면 네. 김소연이 간다. 이번에 김소연이 간다에서 취재한 네. 소식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이번에 김세훈이 간다를 통해서 취재한 내용은요. 아마 모두들 아실 겁니다. 음악의 네. 신동 모차르트를 그렇죠. 이제 주제로 한 뮤지컬 한 편이 이제 관객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뮤지컬을 무대에 올리기 전에 이제 배우들이 모두 나와서 연습을 하는 그런 연습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좋으셨겠네요. 네, 네. 너무 일단은 초호화 캐스팅이던데 보니까. 네, 훈훈한 네. 배우들 훈훈한 배우들을 일단 이제 눈앞에서 직접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네, 네 가장 정말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박효신 씨가
이번에 새롭게 이제 뮤지컬 모차르트에 투입되셨다고 해요. 네. 원래 이 뮤지컬이 2010년도에 초연을 해서 벌써 이제 한국에서 네 번째로 공연을 하는 네. 건데요. 이제 네 번째로 할 만큼 그만큼 대중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았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박효신 씨가 새롭게 투입된다고 해서 네. 좀 어떤 연기를 보여줄까 이런 점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박효신 씨를 이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아. 이게 원래 연예인에도 그렇게 그죠? 큰 관심이 그죠. 없었지만 이제 근데 보고 나서 관심이 네. 생기고 보고 나서 네. 너무 멋있어가지고 네. 네, 제가 아 정말 이렇게 막 계속 뚫어져라 계속 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연기력도 굉장히 좋으셔서 네, 실제로도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네. 김세영 기자가 다녀온 뮤지컬 모차르트 네. 본격적인 이야기 노래 네.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곡도 신청곡입니다. 네, 김민중의 햇살 속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모차르트 뮤지컬 모차르트 김서영 기자가 사심 가득한 이야기를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모차르트 하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18세기의 음악 신동, 뭐 네. 천재적인 작곡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뮤지컬 모차르트도 약간 모차르트의 그런 일생기를 그린 작품인가요? 어떤 느낌이죠? 네. 이게 저는 맨 처음에 한국에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뭐 뮤지컬 엘리자벳하고 레베카의 원작자로 유명한 미하일 쿤체하고 작곡가 네. 실베스터 르베이가 의기투합해서 이제 만든 오스트리아 뮤지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모차르트 하면 막 천재, 신동, 네. 뭐 이제 막 창작의 샘 뭐 이런 그렇죠. 이제 수식어가 네. 붙을 정도로 굉장히 세기의 작곡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뮤지컬 모차르트는 이제 그런 클래식의 진지함을 벗어 던지고요. 네. 이제 뭐 강렬한 록과 그리고 너무 신나는 팝 그리고 자유분방한 재즈가 고루고루 녹아 있어서 네. 이제 모차르트를 18세기의 천재 이제 대중스타로 표현을 했다는 게 좀 더 이색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차르트의 천재성 이제 악보만 보면은 네. 펜을 휘갈겨서 막 그죠. 희대의 작곡을 막 남기는 네. 그런 천재적인 면모보다는 네. 정말 그냥 인간적인 모습. 모차르트도 이제 천재이기 앞서서 하나의 인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 음악가였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을 하고 싶었던 남자였고 네. 그리고 아버지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네. 되게 악동스러운 네. 남자이기도 했던 그런 천재이기 전에 인간이었던 인간이군요. 그런 네. 모차르트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무대에 언어화시켰다는 것이 네. 이번 뮤지컬의 또 이제 묘미이자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천재이기 전에 인간이다. 어쨌든 네. 인간이기 때문에 천재일 수도 있는 거겠지만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모차르트 그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아내가 네. 악처가라는 네. 그런 사실이 좀 유명한데 네. 뮤지컬 모차르트에도 아내 역할이 보여지나요? 네, 네. 이제 그 현장에서 또 이제 아내 역할로 제가 본 장면은 임정희 씨가 이제 아내 역할로 나온 것을 네. 제가 봤었는데요. 방금 강 아나운서가 말씀을 하셨듯이 네. 콘스탄체가 이제 모차르트가 영원히 사랑했던 네. 아내이자 동반자로 그려지는데 음악사에서는 이 콘스탄체라는 인물을 굉장히 싫어한대요. 굉장히 네. 사치스럽고 음악에 관한 문외한이면서 네. 이제 모차르트 옆에 붙어 있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음악가에서는 안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네. 실제로 콘스탄체라는 인물이 이제 모차르트에게는 음악적인 영감과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푸가 같은 경우에도 네. 모차르트는 푸가를 별로 이제 쓰고 싶어 하지 않았대요. 당시에 왜냐하면, 네, 모차르트가 당시에 굉장히 실용적인 음악가라고 해서 돈을 주거나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네. 제의를 하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음악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실용적인 음악가였다고 하는데 이제 아내가 푸가가 너무 좋아요. 푸가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연기한 건가요? 네, 연기. 그래서 이제 푸가가 실제로 탄생하기도 했었고 네. 이제 뭐 음악적인 연관 부분에서도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네. 아무래도 콘스탄체가 차지했던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정말 모차르트 안의 콘스탄체의 그 역할도 네. 어떻게 보여질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이 뮤지컬 모차르트가 우리 국내 공연만 네 번째 네. 공연하는 거 맞죠? 네. 네. 네, 그만큼 좀 많은 공연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좀 그때마다 모든 배우들에 따라 특색이 다르고 특징이 네. 다르고도 연출 해석의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연출 의도도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선 그 공연들과 차이가 있다면 김수영 기자 봤을 때 어떤 건가요? 네, 네. 이번에 그 연출가님이 연출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아드리안 오스몬드 이제 연출가님께서 원래 이제 네. 모차르트의 그 인간적인 면모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이제 모차르트도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다라는 네. 점을 좀 드라마틱하게 이제 좀 더 스토리텔링하게 그게 뮤지컬 속에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셨고요. 네. 실제로 우리 한국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다르고 어달러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번 뮤지컬에는 이제 정말 단어 하나 그리고 조사 하나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아, 그러니까 뮤지컬 네. 넘버 중에 네네.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작은 변화를 통해서도 이제 의미와 맥락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도 뮤지컬 넘버가 편곡이 되고 그리고 가사가 조금은 바뀌고 실제로도 그 넘버가 새롭게 추가된 것도 있고 함으로써 이제 인간적인 모차르트를 조금 더 잘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박은태 배우님 같은 경우가 모차르트를 네. 이번에 네 번째로 맡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번째로 맡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뭐 연기할 때 뭐 어렵지 않지 않아? 뭐 이렇게 그쵸? 하실 수 있는데 네. 박은태 배우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길 그쵸. 이번 네 번째 작품이 아 진짜 100% 바뀌었다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 정도로 네, 네, 그 정도로 자신이 이번에 올리는 무대가 네 번째로 모차르트 연기를 하는 거지만 정말 초연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정말 새롭게 달라진 부분이 많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네, 이번 모차르트는 더 인간다운 모차르트를 보실 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네. 정말 저도 김수영 기자의 설명을 들으니까 네.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모차르트. 네, 진짜 모든 공연도 그렇지만 어떤 순간도 이렇게 한 완성된 작품이 있기 위해서는 네. 그 개인 개인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음악도 그 개인 개인의 악기 소리가 화합이 돼서 조화로운 네. 음악을 만들어내시 그 음악에 악기가 조금 삑사리가 나면은 전체적인 그쵸. 삑사리가 또 네, 관객들이 맞아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것도 그런 작품들의 맥락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번에 네 번째 공연인데 또 새로운 그런 배우가 투입이 된다는 게 좀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좀 어떤 느낌일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많이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앞서 김수영 기자가 호평을 했고 반해서 왔다는 배우는 아니지 가수 박효신 씨가 네. 뮤지컬 배우로 이번 모차르트 역을 네. 맡으신다고 하는데 어떤 연기를 보여주셨을지 연기라는 게 좀 처음 아니실까요? 아니, 네. 처음은 아니시고요. 네, 엘리자벳에서 네. 뮤지컬 엘리자벳에서 죽음이라는 역할을 맡으셔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호평을 받으셨다고 이전에도 하셨었군요. 네네. 네. 그 전에도 하셨고 이제 오랜만에 뮤지컬 네. 모차르트로 관객을 찾아뵙는 건데요. 네. 저는 어쨌든 엘리자벳에서 죽음 연기를 하시는 박효신의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연습 장소에서 보게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 지금 집에, 미소가 떠나질 않네요. 집에 가는 길에 네. 이제 박효신 노래를 제가 막 찾아서 받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후연해 주셨고요. 그리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박효신 노래를 그렇죠. 듣다 보면 그 특유의 음색이 있잖아요. 근데 그 뮤지컬에서는 그 특유의 음색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네. 아, 소모리 창법이라고 하죠, 보통. 소모리 창법이라고 하나요? 네. 보통. 네. 근데 네. 그런 것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뮤지컬
모차르트에 녹아나는 네. 네, 대중이 뭔가 더 부드럽게 자신 속에 스며들 수 있는 네, 창법이 저는 좀 더 색다르게 느껴졌고요. 실제로도 박효신 씨가 이제 모차르트라는 인물을 처음 맡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매체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제 모차르트랑 자기는 정반대 사람이래요. 네. 자신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고함을 치거나 그런 적이 없었어. 친구들이 네. 막 자기한테 아 너 이렇게 찌질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막 고함 치고 막 이런 적이 없었다고 할 네. 정도로 이제 모차르트 역이 이제 박효신 씨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왔을 법한데요. 실제로 모차르트 그 연기를 모차르트 모습을 보면요, 도박을 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술을 먹고 여자들과 노는 모습 이런 모습이 정말 좀 의외인 모습들. 그렇죠, 의외네요. 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억압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이 일부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모습도 좀 박효신 씨의 그런 세련된 미모와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또 한번 보면서 아 정말 연기 잘하신다, 노래도 잘하시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확실히 뮤지컬 배우는 연기와 노래 둘 다 승부를 봐야 되는 거니까 얼굴도 얼굴도 열심대로 홀리는. 네. 박은태 분도 인기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박은태 배우님도 제가 연기를 하시는 건 처음 봤었는데요. 정말 이번이 네 번째 계속 연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역시 그 네 번째라는 그런 세월과 그리고 연륜이 네. 정말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그쵸. 정말 가장 완벽하게 몰입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묶은 꽁지머리가 모차르트와 가장 이렇게 흡사한 모습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박효신 씨도 모차르트와 자기의 가장 비슷한 모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작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키와 큰 뭐 눈이 뭐 모차르트와 비슷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이번 6월달에 그래도 가장 보고 싶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재밌는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김수영 기자의 가득 사심을 담은 방송 네. 여러분들은 무난한 아빠 함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뮤지컬 넘버라는 것 그 한 줄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작품의 완성을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 했는데 김수영 기자가 느끼기에 네. 가장 와닿았던 넘버는 어떤 넘버인가요? 네, 네. 저는 그때 한 연립 아 그 또 하나의 약속 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서 네. 이제 작곡가이자 이제 뭐 다양하게 활동하고 그쵸? 있는 연리목 씨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연리목 씨가 뮤지컬, 그러니까 음악 자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관객이 어떤 작품을 보고 나갈 때 그 네. 음악을 이렇게 흥얼거리고 그 장면이 아니라 그 음악이 떠오르면은 되게 뿌듯하다 뭐 이런 취지의 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뮤지컬을 딱 보면 그 수십 가지의 음악이 나오지만 네. 유독 자꾸 이렇게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실제로 보고 듣고 온 넘버 중에 나오면서 흥얼거렸던 네. 넘버들을 몇 곡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은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 네. 있어 라는 넘버인데요. 이제 베버 부인이 콘스탄체에게 이제 모차르트를 좀 이용해서 그죠? 좀 돈을 어떻게 해라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콘스탄체가 저는 순수한 사랑을 원해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했고 이제 모차르트가 그런 모습에 반해서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내용을 담은 노래가 사랑하면 서로를 알 수 있어라는 곡이고요. 네. 그리고 네, 내 모습은 그대로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를 거부하고 자신의 네. 음악 세계를 구축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네. 쉬운 길은 늘 잘못된 길 네. 또 역시 이제 권위를 거부하고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갈망하는 모차르트의 마음이 담긴 넘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김수영 기자와 함께 뮤지컬 모차르트 새로운 문화나라방 개편과 네. 함께 맞이해봤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박효신의 해줄 수 없는 일 청해드리면서요 저희는 인사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